오랜만이 오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갖고길 잘했네. 유준성입니다. 이거는 일본인지 모르잖아. 이거 쓰고 다니네. 비가 와가지고 아주 기분이 안 좋아요. 뭔데 이렇게 커? 여기는 아주 기분이 안 좋습니다. 이날은 뭔데 이렇게 커? 이게 이제 가부키초예요. 여기가 활락가. 뭔데 이렇게 커?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야한 것들이 많아요. 이렇게 무료 뭐 저게 정보 저런 것도 다 야한 거예요. 저런 거 가시면 안 됩니다. 바가지 먹어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어쨌든 네, 미니스톱이 이제 근처에 있길래 바로 소프트 아이스크림도 조졌어요. 아 이거 진짜 맛있었는데 이거. 존내 맛있겠다. 진짜 맛있어. 존내 맛있어. 존내 맛있어. 존나 바삭바삭하네. 야, 진짜 과자가 진짜 바삭바삭하고 맛있었어. 좋은 데 줬네. 좋은 데 줬어. 배팅 센터도 보이고. 이게 보시면은 또 이제 운이 좋아가지고 이게 또 탑층으로 또 호텔을 잡았습니다. 보시면 저기 신주쿠 구청인가 도청인가가 보이네요. 네. 신주쿠 구청. 아 저기 전망대 가봤어야 하는데 아 시간이 없어서 이번에 못 갔어요. 그리고 이제 신주쿠 이제 가부키초에 오시면은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익숙한 이렇게 가부키초 간판이랑 돈키호테가 큰 게 있죠. 네. 다 한국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안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주쿠역에 이제 저 비전이 유명하죠. 이제 저 고양이 계속 나오는 거. 네, 굉장히 유명해요. 저도 이제 한 바퀴 돌 때 다리 아플 때 저기 서가지고 앉아가지고 저거 보고 있으면서 좀 쉬었다 가면 되게 재밌어요. 네. 엄청 귀여워요. 아 이거 가니까 또 가고 싶네. 보니까 또 가고 싶어. 아 가부키초 다시 가고 싶다. 근데 이게 또 저녁이고 비가 와버려가지고 이거 영 이거 풍경이 이쁘게 안 나오네요. 하지만은 이 다음 날에는 이제 날씨가 좋아지기 때문에 예, 예쁜 풍경이 아마 담길 겁니다. 여기는 이제 또 신주쿠 예, 역 근처예요. 아 비가 와가지고 뭐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경치도 좀 구경하고 좀 안 먹어본 맛집, 네, 맛집 같은 거 좀 체크 좀 해보고 요런 이제 그 일본 특유의 그 신주쿠 감성에 이제 젖어 있어요. 예, 네, 그래가지고 한번 젖어 봤어요. 네, 이제 이런 감성이 되게 좋죠. 이렇게 그 저기 그 화려한 네온 사인에 저렇게 이제 그 지하철이 지나다니는 거. 네. 근데 우리나라 2호선하고는 약간 달라요. 오늘 70억 간다. 오늘 70억 간다. 이게 일본 로또가 보시면은 와 봐봐요. 저 12억 엔이 쌓였어요. 1등이 안 나와가지고 12억 엔이면은 이제 거의 이제 12억 아 120억 가까이 되죠. 네. 안 그래도 저거 살려고 사람들이 엄청 많이 줄 서 있더라고요. 그 일본에서 로또가 됐어야 하는데 그랬어야 하는데. 드디어 저 알펜도 교회 여기도 유명하죠 여러분들. 네 유니카 비전. 네, 여기 유명해요. 네, 보시면 아실 거예요. 네. 그리고 옆에는 또 흡연실이 있어요. 네. 또 가부키초 왔으니까 이런 가부키초 간판을 좀 찍어놔야죠. 얘도 바뀌었나? 좀 깨끗해진 느낌이긴 하네요. 네. 뭔가 약간 깔끔해졌어. 전체적으로 이 그 가부키초가 뭐 예전에 왔을 때보다 뭔가 좀 새로운 게 더 많이 생겼던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가부키초 이 저녁에 아 돌아다닐 때 좀 조심해야 돼요. 여기 이 가부키초 I love 가부키초 이것도 새로 지은 것 같고 아무튼 가부키초에서 돌아다닐 때 카메라 찍고 다니면은 그 흑인들이 시비 걸고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심하셔야 돼요. 아 이게 우나기주라고 이렇게 그 도시락 형태로 나와요. 이게 한 5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아, 이게 진짜 맛있었어요. 미쳤어 이거.
여기는 이제 또 그 생맥주를 안 팔아가지고 이제 병맥으로 조졌습니다. 와 이거 진짜 맛있었는데. 이거는 씨. 진짜 입에서 녹아버렸어. 이게 아 5등 당첨됐어. 5등 당첨됐어. 네, 로또 이제 6를 싸봤어요. 겁쟁이여가지고. 근데 이번에 그 만원 벌었다. 네, 만원이 네, 천엔 천엔이 당첨됐어요. 오, 5등이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기분 내려고 이제 그 아시는 분이 하는 짜잔. 가게 갔는데 DOG 저렇게 포스터에 사인이 있는 게 아직도 붙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그 아베 씨 이제 저희 예전에 이제 막 그 저희 매거진에 실어주셨던 분인데 아직도 건재하게 다행히 네, 가부키초 골든가이 그 거리에서 아직 가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코로나 때문에 타격 입어가지고 다들 폐업했는데 다행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다음날 아침이네요. 여기서는 조식을 안 찍었나? 아닌데 찍었을 텐데. 아 이게 지금 데이터가 좀 날라갔어요 지금. 아이씨 에어드랍으로 쐈더니 지금 마지막 날 데이터가 다 날라가가지고 아주 지금 기운이 안 좋습니다. 아 징그러워. 아 징그러워. 아 이 또 일본에서 또 버거회 먹어 좀 진짜 맛있는데 아 저것도 비싸가지고 생각을 좀 해봐야 합니다. 아무튼 이제 좀 비가 그치고 네, 아침에만 비가 좀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낮에 슬슬 이제 뭐야 여기 비가 그치길래 얼른 걸어가가지고 이제 맛집을 찾고 있는 겁니다 이거에. 네. 이날도 뭘 먹으러 가려고 그랬는데 아무튼 다른 걸 먹으러 가려고 그랬는데 중간에 좀 맛있어 보이는 집을 찾았어요. 어 여기 나오는 이거 같은데 저 집 같은데 어쨌든 저 집이었나? 네 아무튼 영상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걸어 다닐 때는 저의 이 그 360도 카메라로 이렇게 풍경을 담아줘야 돼요. 네. 그래야지 이거를 산 보람이 있죠. 굉장히 이게 가격이 나가기 때문에 써먹을 때 써먹어줘야 합니다. 이게 그냥 혼자 돌아다니면서 찍기 아주 편한 것 같아요. 도로들이 예, 공사 중이네요. 네. 어쨌든 이제 맛있는 거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밥이 존나 맛있게 생겼네. 네, 맞아요. 여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그 가다가 저렇게 그 덴뿌라를 하나씩 튀겨줘요. 진짜 맛있었어요. 이게 뭐 점심 세트 한 1,500엔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와 이거 진짜 맛있었는데 그냥 이런 그 가정식 밥에 이렇게 덴뿌라를 제 그 먹는 속도에 맞춰서 한 개씩 저렇게 튀겨서 제 앞에다 놔주세요. 아 이거 진짜 맛있었어. 생각지도 못한 걸 먹어가지고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이날 내가 뭘 먹으러 가려고 그랬는데 까먹었어요. 네. 아 이것도 진짜 맛있었어요. 여러 가지 이제 그 새우랑 뭐 야채랑 해가지고 아 이거 이름이 뭐였더라. 아무튼 덴뿌라인데 와 이거 맛있었어. 그리고 저 커피숍을 이제 리벤지하러 갑니다. 제가 이거 요코하마에서 가려다가 못 가가지고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여기도 커피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좋았던 게 커피도 맛있고 이제 그 여기 신주쿠 근처에 이제 시내에 있기 때문에 뭐 앉아가지고 저렇게 창문에서 예 그냥 뭐 사람 구경하면서 이렇게 커피 한 잔 때리는 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 과자도 맛있었는데 아무튼 너무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이게 좀 다리가 아파요. 다리가 아파가지고 지금 좀 텐션이 떨어졌을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근데 지금 다행히 이제 아침에 날씨가 개고 이제 구름이 나왔어요. 홋카이도 미르크도 망고 소프트 아이스. 아니 이렇게 미쳤다리. 밥을 먹고 나오면은 예. 이렇게 계속 맛있는 디저트들이 맛있는 네. 게 쳐있구만. 아, 어떻게 하냐 이거. 진짜 맛있는 디저트가 계속 있어서 이걸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버리겠대. 저것도 먹어야 하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요. 내 배가 용량이 안 차가지고 아주 죽겠어요. 어쨌든 이제
이날은 이제 아자부 주반에 갔어요. 네. 저기 아자부 주반역 가면 저기 저 동상 있는데 저 옛날에 사진 찍었던 거예요. 에이벡스니 키타소. 에이벡스니 키타소. 네, 오랜만에 에이벡스에 갔다 왔어요. 네. 그 예전 이제 저희 그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했을 때 그 스태프분들하고 마침 연락이 돼가지고 시간이 돼서 예어 이게 신사옥으로 옮겨가지고 이제 그 구경 한번 오라고 겸사겸사 오랜만에 얼굴도 볼 겸 갔습니다. 네, 다들 뭐 변함없이 네 즐거운 분들이에요. 네. 뭐 이렇게 내부 사진은 많이 못 찍었고 네 이렇게 스태프들하고 사진 기념 사진 한 방 찍고 네, 내부에서 이제 기념으로 이제 에이벡스 간판에서 한번 찍었습니다. 아 여기 다시 꼭 좋은 기회로 에이벡스에 다시금 돌아가는 그 날을 위해서 한번 이렇게 초석을 다져놨죠. 네, 여기는 어디냐 이제 오쿠보역인 거예요. 여기 오쿠보역 한인타운이죠. 이게 아주 그 한식이 가격이 극악스러워요. 네, 굉장히 높아요. 뭐 치킨 한 마리 한 3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후식이 두 마리 치킨 이 브랜드가 이제 좀 저렴하기로 유명한데 네. 이게 좀 먹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네, 치킨 봐요 저거 한 마리 한 마리 거의 3만 원이네. 3만 원이네 한 마리에. 와 후라이드 치킨이 못 먹어요 이거. 여기서 어쨌든 이제 다시 아자부 주반에서 예 신주쿠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 무서워. 보시면은 이게 환락가라서 아 이거 사건 사고가 많아요. 경찰도 많고 여기 아까 파출소에서도 엄청 싸우더라고요. 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밝았네요. 왜 내가 여기 조식을 안 찍었지? 찍었을 텐데 분명히 이 중간중간에 지금 영상들이 많이 날아간 것 같아. 아 진짜 다시는 내가 그 에어드랍으로 내가 백업 안 시킨다. 아 꽂아서 해야지 뭐든지 케이블로 해야 돼. 어쨌든 이제 날씨가 계속 좋아져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예. 아마도 지금 가는 곳이 어디냐 찌끼지 시장 쪽으로 가는 것 같네요. 네. 네, 아침부터 움직이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그 가부키초 간판에서 제대로 사진을 안 찍어서 이렇게 가부키초도에서 전신샷 하나 박아놓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아, 이제 다시금 이 영상을 보면서 와 진짜 다시 또 가고 싶긴 하네요. 와 이 분위기가 정말 제가 좋아하는 분위기라서 아 진짜 언제 또 가지? 아 지금 너무 뽐뿌와요 지금. 아 1월달에도 한 번 더 가야 나. 아, 근데 지금 너무 비행기가 비싸가지고. 한 3-4월쯤에는 괜찮아질 것 같긴 한데 아 모르겠네요. 아 진짜 지금 거의 맛이 갔어요. 너무 피곤하게 놀고 있어서 지금 너무 지금 피곤해요 지금. 아 그래도 6박 7일이면은 여유있게 놀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 굉장히 그 못해본 것도 많고 아 시간도 모자랐어요. 아 진짜 너무 아쉽다. 이런 뷰들이 되게 예뻐가지고 이렇게 찍어놨습니다. 이게 일본 갬성 춥네요. 아 그리고 이제 이때도 이제 월드컵 시즌인데 계속 월드컵을 못 봐가지고 한국 경기를 못 봐가지고 아주 궁금해했던 그런 생각이 나네요. 되게 축구 광고 나오는 거 보니까
추워. 이제 해도 뜨고 날씨가 좋아져가지고 이제 좀 간편하게 입고 나왔네요. 어쨌든 저는 찌끼지 시장으로 갑니다. 네, 왜냐면은 거기가 그걸 먹어야 돼요. 그 성게 덮밥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성게알 덮밥을 먹기 위해서 이제 가면은 이제 여기 그 찌끼지 시장 가기 전에 이제 저게 뭐죠? 저 아무튼 저 사원이 있어요. 저 이름이 뭐였지? 아무튼 저기도 한 바퀴 오랜만에 돌아줬습니다. 보시면은 막 저기서 이제 뭐 그런 기도 같은 거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몰라요. 그냥 찍는 거죠 뭐. 예쁘니까 찍는 거죠. 예, 뭐 의미는 없습니다. 여기가 찌끼지 혼간지네. 혼간지 불교사원. 네, 맞아요. 어쨌든 찌끼지, 예, 찌끼지 지나오면은 여기서 사진 하나 박아야 돼요. 그리고 가장 추천하는 코스가 어쨌든 아침에 찌끼지 시장을 조지고 이렇게 긴자 쪽으로 해가지고 쭉 한 바퀴 돌아보는 것도 괜찮아요. 긴자도 여기랑 가까워서. 그러니까 여기서 오다이바로 찢어지느냐 긴자로 올라가느냐 그러니까 그런 건데 오다이바는 이번 코스에서는 제가 패스하기로 했습니다. 왜냐면은 그 뭐냐 요코하마에 갔다 왔기 때문에 항구 도시에 너무 겹치는 이미지라 다음 기회에는 그래도 한번 가봐야겠죠. 오다이바 그 레인보우 브릿지도 보고. 어쨌든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뭐 사원이. 네. 근데 저걸 어떻게 뭐 참여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 사람들이 막 거기 그 함에다가 돈을 넣고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좀 있긴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 현금이 많이 없어가지고 현금을 다 썼어요 지금. 진짜 또라이 같이 진짜 마구 돈을 쓰고 다닙니다. 뭐 쇼핑한 것도 없는데 계속 먹니라고 엄청 돈을 많이 썼어요. 어쨌든 네, 여기 찌끼지 시장으로 지금 가고 있죠. 저쪽 뒤에 간판 보시면은 이제 그 찌끼지 시장 입구예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상점이 있는데 이제 어디서 먹을까 고르고 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특히 중국 사람 엄청 많던데요. 중국 사람이랑 뭐 동남아 뭐 한국 뭐 한국 뭐 그런 거 따질 것도 없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디 갈 데가 없었어요. 짜증 나가지고. 상점도 막 너무 줄 서 있고 그래가지고 저는 시간이 없거든요. 어쨌든 이것도 먹었어야 하는데 이게 또 사람들이 많이 기다려가지고 못 먹고 왔어요. 그냥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그 성게알이랑 이제 주 토로였나 오토로였나 아무튼 이거 그 먹었어요. 맥주 한 잔 더 먹어야죠. 근데 대충 빨리 되는 데에서 먹었더니 막 그렇게 레벨이 높진 않았는데 어쨌든 뭐 나쁘지 않은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문제였던 게 이게 밥이 조금 나오는 걸 먹을 걸 그랬어요. 이게 제 배가 용량이 적기 때문에 이걸 다 못 먹고 왔어요. 네, 우선 회 종류만 좀 많이 건져서 먹고 왔는데 어쨌든 좀 아쉬웠습니다. 이번 그 운이동은 조금 아쉬웠어요. 그 예전에 갔던 상점이 문을 닫았더라고요. 휴일 날이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데 가서 먹었는데 나쁘지 않았어요. 보시면은 아주 괴로워합니다. 배불러요. 진짜 그 나의 욕심은 많은데 이 그 나의 그 위장의 크기는 이제 그 따라주지가 않아가지고 배불러가지고 다 못 먹었습니다. 어쨌든 뭐 시장에 이렇게 싱싱한 것들이 많이 팔더라고요. 사진 하나 박아놨어요. 그리고 찌끼지 시장에 오면은 이제 저걸 먹어야 돼요. 계란을.
아, 근데 굉장히 아쉬웠어요. 옛날에는 도장도 찍어주더니 저거 요즘은 예씨. 바쁘니까 이제 바쁘니까 대충 구워줘가지고 저거 발로 먹다가 먹고 찢어졌어요. 흐물흐물거려가지고 존나 밑둥이 맛있겠다. 뚱 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절 버렸어요. 아, 진짜 굉장히 짜증났어요. 그리고 이제 자전거 빌려가지고 이제 긴자로 왔습니다. 네. 긴자 이제 제가 자주 가는 그 쇼핑몰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한번 옷도 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제가 긴자에서 오면은 꼭 들리는 곳. 네, 어디 공원이죠 이게? 그 이름이 히비야 공원이었을 거예요 아마. 히비야. 네. 히비야에 있는 공원인데 히비야 공원. 여기도 되게 좋아요. 그 비싼 그 긴자에 있는 비싼 빌딩도 보이고, 네, 그 공원도 한가하고 넓어가지고 광합성하기 아주 좋습니다. 보시면 저렇게 사람들이 도시락 까먹고 있어요. 좀더 이런 그 공원에서 좀 도시락을 더 까먹는 여행도 한번 해봐야 하는데 너무 지금 그 욕심이 모가지까지 차가지고. 돈을 막 쏘고 다녔더니 아주 지금 데미지가 큽니다. 어쨌든 그 3년 전에 왔던 그 여행의 그 발자취를 이제 되돌아보는 그런 코스였습니다. 어쨌든 이게 다음 영상쯤에서 끝날 것 같아요. 다음날 영상쯤에서. 또 이제 시부야 들렸다가 이제 또 신주쿠에서 이제 노는데 진짜 다시 가고 싶네요. 여기서 저번에도 여기서 사진 찍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똑같이 지금 사진 찍고 있어요. 어쨌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 여러분들 이제 뭐 관광 시즌이 왔어요. 여러분들도 꼭 비행기 타셔서 어디든지 놀러 가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몬스터 이거 3배 농축액 먹고 지금 힘내려고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어쨌든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